우선 저를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인도에 살고 있고 인도에 한 13년을 살고 있습니다. 한 10년은 한국 우리 대기업에 있었고 지금 3년은 인도 회사에 있고 그 전자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본 세계, 지금 그 개발도상 국가에서 보는 기술의 발전, 이런 게 오늘 제 그 얘기의 그 서브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이머징 포퓰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실용적인 기술이 지금 현재 그런 이머징 컨트리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국내 그 경제연구소에서 아주 그 표현을 잘했는데, 그 인도를 볼 때 뉴 이코노미가 있고 올드 이코노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도뿐만 아니고 우리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이 3분의 1의 그 인구는 뉴 이코노미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3분의 1은 올드 이코노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제 신경제, 구경제.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술을 얘기할 때 이 위쪽 3분의 1의 인구에 대한 뉴 테크놀로지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있는 그런 뭐 저희들이 이제 BOP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바텀 오브 피라밋, 이쪽 이머징 포퓰레이션을 위한 테크놀로지도 아주 중요한 게 아니냐. 바로 이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30년 굉장히 그 떠오르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나.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알파 라이징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쪽 그 3분의 1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 그 책을 보면은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 3분의 2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거를 아주 그 험불하게 3분의 1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는 70%가 이쪽에 속합니다. 이 올드 이코노미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그 책을 보니까 중국도 70%가 바로 이쪽 올드 이코노미에 속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뉴 이코노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한참 또 저 뜨는 그 애플의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위쪽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거지만은, 우리 지구상에는 그렇지 않은 이 밑에의 3분의 1, 이쪽은 그 뱅크 어카운트도 없는 겁니다. 그 이런 쪽이 기다리고 있는 기술,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인도에서 제가 본 기술, 뭐가 떠오르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를 들면은 우리 에어컨디셔너만 해도 인도에서는 에어컨디셔너보다는 에어쿨러라는 이런 구경제 아이템, 이게 똑같이 쿨링 캐파시티인데도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게 3분의 1인 겁니다. 이런 그 에어쿨러가 훨씬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도,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저희들 뭐 프론트 로딩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도 한 15년 전, 20년 전에 없어진 기술, 이조식이라고 아마 여기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이조식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조식이,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이조식이 전기도 적게 들고 가격도 월등히 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냉장고도 지금은 뭐 아주 뭐 비싼 고급의 그 프로스트 프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또 기억에, 여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주부들이 얼음을 깨는 그 직냉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또 에너지도 3분의 1, 가격도 3분의 1. 바로 이런 올드 이코노미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올드 테크놀로지에 속하는 것이 이런 이머징 컨트리에서는
70%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뉴 테크놀로지고 뭐가 올드 테크놀로지냐, 이게 그 참 구분이, 에너지도 적게 들고 다만 모양이 조금 이제 올드 패션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될 거를 두 번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컨비니언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자, 인도에서 지금 한참 그 많이 팔리고 있는 이런 구경제에 속하는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모바일 폰도 아주 싼 거, 그 30불짜리가 이게 5일 동안 뭐 차지를 안 해도 전혀 하루에 5시간 이상 써도 괜찮은 그런 모바일 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폰 같은 거는 이거보다 10배 이상 비쌉니다만은 그런 그 배터리의 그 라이프라든가 이런 게 훨씬 있죠. 물론 다른 기능이 아주 그 뷰티풀한 그런 저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인도의 그 소비자들은 많은 경우에 그런 이제 저런 그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배터리 차징하는 게 굉장히 그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하루에 두세 시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아주 그 배터리 수명이 아주 긴 이런 싸고도 이런 그 스트롱한 그런 그 모바일 폰이 훨씬 유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TM이라고 ATM 머신 이런 것도 그 지금 현재 뭐 그 인도에서 새로 개발해가지고 쓰는 게 한 7,000불인데 이게 지금 보통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거 한 20,000불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염가형 그 ATM 머신을 그 시골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골에서 그 사람 그 사기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메트릭, 핑거프린트라든가 뭐 이런 거를 쓴 그런 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저희들 같은 이런 데서는 그 필요치 않습니다만은 그런 앞컨트리에 필요한 그런 그 ATM 머신을 그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팔고 있고 이런 게 수요가 40밀리언 뭐 이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주 유명한 신문에도 많이 난 그런 나노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아주 주가하더라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아주 그 인도의 그런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우마차에다가 그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간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제 이런 아주 그 간편한 이런 자동차가 짐도 싣고 사람도 실어 나리는 이런 게 이제 인도 시골에서 아주 유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직 그 제품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모캅 샘플로 그 한번 시장에 소개되어 있던 그 태블릿 PC인데 한 35불, 40불 하는 거 이것도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그 인도에서 이런 거를 발명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소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도에 그 피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피노라는 회사는 우리 카드 리더 같은 그런 거를 그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 바이오메트릭 그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뭐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핑거프린트를 누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건 거꾸로 이 그 사람들이 그 농부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돈을 입금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의 돈을 또 송금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에 45불, 2000루피인데 45불의 그런 한계가 있어요. 많은 돈을 송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피노가 5년 사이에 자기들이 목표가 2억 명의 커스텀을 가꿨다 그럽니다. 그 2억 명이면은 여러분들 200 밀리언이면은 1년에 한 명이 10불씩만 트랜잭션을 해도 2 빌리언 달러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매스 마켓 이머징 포퓰레이션을 향한 알파 라이징 비즈니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인도 시골이라든가 뭐 인도 예를 인도로 듭니다만은
뭐 아프리카, 뭐 아프리카니스탄, 뭐 파키스탄,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운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 많은 경우에 우리 옛날 시골에서처럼 밥하고 그러는 거를 그냥 해가지고 뭐 그 원시적으로 해가지고 그 연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조금씩 폐질환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쿠킹 타임을 좀 줄이고 이피션시를 올리는 이런 그 아주 좀 독특한 그 스토브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가격이 한 20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3억 명이 30억 명이 된다는 겁니다. 2분의 1의 포퓰레이션이 저런 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파는 이런 것도 저는 애플 못지않은 훌륭한 뉴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전 세계 인구를 그냥 60억으로 볼 때 그 중에 3분의 1이면은 한 뭐 2억, 20억. 이 중에 한 1억, 1% 정도는 이 사람들이 그 BOP,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매년 최소한도 1%는. 그래서 넥스트 30년 동안에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오픈 이코노미, 뉴 이코노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게 대충 1%면은 20억의 1%면 2천만이 되는 겁니다. 2천만이라는 인구가 매년 새롭게 예. 그래서 이런 인구를 상대로 한 그런 비즈니스 그런 테크놀로지도 정말로 그 뉴 테크놀로지 아이폰 못지않은 굉장한 그 비즈니스 어퍼튜니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제가 아직도 한 8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질문? 그린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인도에는 그런 IT나 그런 것도 많이 발전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혹시 그런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하층 사람들을 위한 그런 에너지 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거기. Are you from India? Yeah, the Switzerland. Do you know Switzerland? Yeah. Ah, yeah, that wind power. Yeah. 아, 있습니다, 그런 게. 거기, 스위즐런이라고, 스위즐런. 예, 예. 있어요. 그,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인도도, 그, 풍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도 그 기업들이, 그, 저, M&A를 잘해가지고, 그 스위즐런이라는 그 회사는 거꾸로 유럽에 있는 회사를 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인도가 그걸 어그레시브하게 합니다. 처음에 만드는 거 그 타겟 자체를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그런 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스위즐런 이런 거는 아주 뭐 빅 엔터프라이즈니까 이런 아까 얘기하는 이런 올드 이코노미 이머징 포퓰레이션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질문을 잘 하셨는데 이런 그린 테크놀로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싼 겁니다. 우리가 뭐 그린 카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너무 비싸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아주 싼 솔라 에너지 같은 것도 아주 프리머티브한 거. 예? 워터 파이프? 예? 뭐 이제 그런 아주 그 싼 솔라 에너지 스타일이 또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것도 저는 그 솔라 셀을 이용하는 거 못지않은 아주 염가형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뉴 테크놀로지라고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뭐 아직도 4분이 남았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현이라고 하고요. 질문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로코스 솔루션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서는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퍼져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메인스트림으로 들고 와서 그것을 이제 레베뉴 채널로 만들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이런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또 한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나라든지 미국도 밑에 30%는, 밑에 20%는 어려운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어느,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물론 미국의 그 30% 어려운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 인도의 어려운 사람, 중국의 어려운 사람하고는 다르지만은 역시 그런 쪽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뭐 이제 그런 걸 한다든가, 전 뭐 그런데 발상을 하시는 게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23일 날 다시 제가 인도에 갔다가 무역협회에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저는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하고 그대로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독특한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Mr. Kim. Do you think any of these newer low-cost technologies can be used in developed countries? Do you think they will travel? Yeah. Any example? Definitely. Any example? Definitely. 제가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미국도, 이분 United States, there is BOP, bottom of pyramid. 이게 미국도, 밑에 3분의 1은, 밑에 2분의 1은 역시 어려운 사람들인 겁니다. They need practical technology.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살아나가려고 그러면은 이쪽 그 밑에 있는 3분의 1을 잘 활용해서 매뉴팩처링을 해야 저는 미국이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냥 이 매뉴팩처링을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인도에 다 뺏겨버리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해야 될, 어떻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게 47전 한번 쓰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